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 요한 세 복음서에 똑같이 전승되고 있는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베드로의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른 새벽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면서 시작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겁에 질려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죠. 유령이 아니고서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초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본 베드로가 과연 그런 초능력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게 되었죠. 당황한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쳤고 주님은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고 놀란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으실 수 있는 초능력의 소유자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의심하고 의심하는 순간 제자들의 그런 능력도 사라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레고리카라게 해석하여 구약성서 전통에서 물 혹은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고 흔들리는 배는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가 풍랑에 휩싸였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죽음과 고난에 이어 곧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주님은 바다를 밟고 서신 분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곧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비록 믿음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결코 그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런데 제가 관심하는 것은 베드로의 의심입니다. 의심할의 마음심으로 구성된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일까요?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저분이 예수님일까? 기적은 가능할까?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날 것일까요? 그런데 이 의심할 의의 오편은 또 다른 으슬을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해지지 아니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의심은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의심, 영어로는 doubt,
doubt 그러죠? 이 doubt의 어원인 라틴어 dubitare 그리고 헬라어는 두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은 마음이 두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독일어는 훨씬 더 분명하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를 아는 분은 의심, 그것이 곧 Zweifel이라는 걸 아시죠? Zwei는 뭡니까? 둘입니다. Eins, Zwei. Zweifel, 의심. 이 의심이 더 깊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Fair, Zweiflung, 절망이 됩니다.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도 의심이라는 단어가 서로 분리된 생각 혹은 두 마음을 가진 것으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의심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내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대부분 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의심은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나 지금 나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자기 자신도 잠시나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이 베드로의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혔을 때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의심은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거센 바람 사이, 주님의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 사이에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분열된 데서 온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에서 나와 물 위로 걸어간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배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다고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적은 사람이라고 불렸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선 것이죠. 그는 다만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오늘의 우리 자신이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하고 분열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베드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건 내 자녀를 성경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말해야 할지, 아주 내가 이 습관을 고쳐야 할지 말해야 할지 아주 지극히 사소롭고 개인적인 결단부터 이른바 나라사랑,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런 거대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믿음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설령 나의 선택이 잘못된 악이었다고 해도 의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악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에? 세상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뿐이지 절반의 마음, 절반의 목숨, 절반의 뜻, 아니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반쪽 마음 가지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말틴 루터는 페카 포르테티르, 세드 크레데 포르티우스, 대담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그러나 더 대담하게 믿으십시오. 1521년 그의 친구 멜랑히톤에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요? 믿음은 두 개로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정하고 배 안에서 나와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와 풍랑이 격심한 바다와 같은 현실 한 가운데로 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것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개의치 않고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던졌는데 설령 거센 바람처럼 우리의 현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여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외친 베드로를 주님은 곧바로 손을 내밀어 붙잡고 배에 오르신 것처럼 곧바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내민 손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모든 의심 속에서부터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하신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